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방법은 우선 두 항의 10, 100, 1000 중 적절한 수를 곱해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두 항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두 항을 각각 약분하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바로 문제를 통해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예시 문제는 1.2:1.6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것입니다. 우선 두 항에 각각 10을 곱해 자연수의 비로 바꾸면 12:16의 자연수의 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다음 단계로 12와 16의 최대 공약수인 4로 두 항을 각각 나누어주면 3:4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예시 문제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예시 문제는 0.24:0.8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꾸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두 항에 각각 100을 곱해 자연수의 비로 바꾸어주면 24:80이라는 자연수의 비로 바꿔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두 항을 24와 80의 최대 공약수인 8로 각각 나누어주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 3: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위 두 단계의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쉽게 바꾸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. 영상을 반복하여 배운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